처음처럼이라는 술이 있죠. 모든 것이 처음 그 놀랍고 새롭고 좋았던 그 느낌처럼 그럴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찾던 그 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정말 좋은 자리나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이나 좋은 음악이나 좋은 미술 작품 앞에 처음 섰을 때 그 느낌을 우리는 아주 고이 안에 간직하려고 하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늘 그 처음 그 느낌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마음은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 그 황홀하고 가슴 벅차고 전체적인 그 느낌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서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또 행복이나 만족을 혹은 나를 채워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찾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처음 그 느낌 중에서 가장 좋은 느낌은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출가했을 때 그 첫 느낌이 처음 이 세상에 나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산문에 들어서서 처음 마주 대하는 그 스승들 또 도량의 이런저런 면모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그 어느 것 하나 좋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법정 스님도 처음 출가해서 그 스승을 만나고 또 도량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나머지 몇십 년의 생애를 일관되게 그 생각하고 말하고 글쓰고 살아가고 하는 그 기틀을 다 마련했습니다. 스님이 미래사에 계실 때 통영장에 갔다가 시멘트 두 부대를 치고 시멘트 한 부대가 40kg이잖아요. 그 두 부대는 장정들도 지게 치고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그걸 치고 산을 넘어서 용화사를 거쳐서 미래사까지 치고 왔다고 해. 그땐 먹는 음식도 변변치 않고 사람들도 체구도 크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힘을 쓰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스님이 옛날 스님을 아셨던 분들은 되게 아주 건장하고 굉장히 체구가 다부진 그런 사람으로 기억해요. 제가 예전에 스님하고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탕에서 씻고 하는데 스님이 사과를 해드린다든지 또 때를 밀어드린다든지 그러겠다고 해도 그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혼자 씻으시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욕실을 나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몸을 터는데 이렇게 몇 번 제자리에서 뛰면서 물을 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주 잘 몸이 단련된 육상선수 같았어요. 옛날에 스님 모습을 봤던 사람들도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다부진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더라고요. 예전에 불이람의 어떤 노인이 한 분 찾아왔는데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 통영에 살다가 미래사라는 절에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나무 밑에 어떤 노수님이 앉아있는 모습이 꼭 학 같았대요. 부채는 둥 마는 둥 좋으시는지 깨어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얼른 다가가기가 힘든 그런 위험 혹은 정말 깊은 고요함이 느껴져서
머뭇거리다가 그쪽으로 갔대요. 평상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그 스님의 분위기가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위험 같은 게 느껴져서 갈까 하다가 그냥 좀 머쓱해서 아, 덥다 하고 앉았대요. 그랬더니 뭐 보고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졸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던 스님이 갑자기 덥다고 하는 놈이 뭔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당황해서 제 의식입니다 그랬대요. 제 의식입니다. 그랬더니 의식이 뭐고 또 그러시더래요. 대답을 못했대요. 평상에 앉아있는데 땀이 막 비지땀이 나더래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와버렸대요. 나오는데 뒤뜰에서 장작팬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뒤뜰로 가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건장한 스님이 우통을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고 계셨대요. 근데 나중에 다른 데서 보니까 그 스님이 법정 스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공 스님은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 효공 스님한테서 들었던 그 질문을 평생 놓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항상 자기 머릿속에는 그 질문이 살아있고 자기를 따라다녔고 근데 그 질문 덕분에 자기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 또 진지하게 자기 존재를 궁금해하면서 그걸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이제 감사해서 효공 스님께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스님은 가셨고 법정 스님이라도 찾아뵐까 하고 왔다고 불리하면 저한테 왔었어요. 스님이 그땐 강원도로 떠나신 지여서 못 보고 가셨는데 그분의 기억으로도 법정 스님은 아주 체격이 다부지고 큰 어떤 사람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스님이 기억하기로는 그 초발심의 시절이 항상 배고프고 뭔가 부족하고 그런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뭔가 모자라고 넉넉치 않은 그런 속에서 스님의 무소유의 정신이라든지 평생을 건박하고 적게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머지 것들을 다 이웃에게 더 필요로 하고 부족한 이웃들에게 회양하는 그런 삶이 잉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스님이 쌍계사로 가서도 이제 몇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쌍계사에서 불에까지는 사신리가 되는 길이고 그 길을 다니면서 장을 봐야 했는데 밤중에 무서움증이 오는 길에 막 일어서 오는 동안에 막 염불하고 배저리 하면서 나중에 잘 꺼져 보니까 온몸이 다 땀에 젖어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무서움은 사라져버리고 그 뒤로는 무서운 생각이 없어졌다고 수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을 봐다가 이제 한겨울에 또 맨밥에다 간장만 먹고 또 그렇게 효공 스님을 해드리고 하면서 지내면서 그래도 이제 언제나 그 효공 스님께 초발심자 경문을 배우고 이것저것 그 수행자의 그런 틀을 다지고 하는 그런 시간이 선열로 충만한 나날이었다고 듣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장에 나갔다가 조금 늦어서 10분쯤 늦었는데 스님께서 크게 경책을 하시면서 수행자가 이렇게 시간 관념이 없어서 되겠느냐고 하시면서 오늘은 단식하자 하겠다고 하셔서 끼니도 못 먹고 마음속으로 깊이 참회하고 그 뒤로는 시간 관념이 아주 뚜렷해져서 언제나 시간을 잘 지키고 늘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조금 더 자기가 세운 그 시간표나 생활의 리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는 그런 생활이 가능해진 거죠. 저희가 불이라면서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도 언제나 스님이 먼저 일어나서 문 여는 소리 혹은 정랑에 가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깨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불 모시고
좌선하는 걸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어디 가거나 누굴 만나기로 했을 때도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으셨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 단호하게 그걸 경책하시고, 네, 이런 것들도 다 초발심 시절에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효봉 스님은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 혹은 제자한테 이러저래 하라고 그냥 경전이라든지 초발심적인을 통해서 말 그 글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항상 모범을 그렇게 보이시는, 지극히 건박하고 모든 것을 다 수행에 다 바치는 그런 구도자이고, 그 수행의 한 모범이셨던 것 같아요. 초를 켜도 항상 초가 심지까지 다 타서 더 이상 이제 불이 안 붙게 됐을 때야 갖다 버리도록 하시고, 초 토막이 남았다고 그걸 함부로 버리는 걸 못하게 하셨고, 밥알 하나라도 수채구멍 같은 데 떨어져 있으면 그거를 당신이 건져서 이렇게 헹궈서 드시고, 그런 걸 보고 이제 제자도 똑같은 그런 인품으로 깊이 깊이 마음속에 생활 습관으로 그런 여러 모범들이 자리를 잡고, 다른 사람의 거울과 같은 저렇게 아름답고 일체를 명징하게 비치는 그런 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스님께서 원래 글을 좋아하고 또 책을 굉장히 아끼고 하던 습관 때문에 장에 나갔다가 좋은 글씨라는 책을 사다가 밤에 틈틈이 이렇게 보셨나 봐요. 그때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시절 내가 맡은 수임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차 안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리고 정진 시간이 되면 착실하게 좌선을 했다. 양식이 떨어지면 탁발을 해오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40리 밖에 있는 굴의 장을 보호하왔다. 하루는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설을 한 권 사왔었다. 호돈의 좋은 글씨라고 기억된다. 9시가 넘어 취침 시간에 지득방에 들어가 호롱불을 켜놓고 책장을 펼쳤다. 출간 후 불경 이외의 책이라고는 전혀 접할 기회가 없던 참이라 그때의 그 책은 생생하게 흡수되었다. 한참을 정신없이 읽는데 방문이 열렸다. 선사는 읽고 있던 책을 보시더니 단박 태워버리라는 것이었다. 그런 걸 보면 출가가 안 된다고 했다. 세속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것을 출가라고 한다. 그 길로 부엌에 나가 태워버렸다. 최초의 분서였다. 그때는 죄스럽고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칠 뒤에야 책의 한계 같은 걸 터득할 수 있었다. 사실 책이란 한낱 지식의 매개체에 불과한 것. 거기에서 얻는 것은 복잡한 분별일 뿐이다. 그 분별이 무분별의 지혜로 심화되려면 자기 응시의 여고 과정이 있어야 한다. 스님은 이때 이후로 이제 글이라든지 혹은 말에 대한 집착을 좀 놓고 수행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수양 스님하고 한참 겨울을 안거를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로 옮겨가서 해인사에서 지낼 때도 항상 마음을 챙겨 수행하는 것에 몰입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도 이제 해인사에 계시는 여러 좋은 스님들이 선지식이 되셨어요. 물론 그때 해인사에는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우리 현세 큰 선지식이 계셨고, 또 아주 행해가 원만하고 또 지극히 겸손하고 언제나 자비심으로 주위를 잘 돌보셨던 지월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자원 스님이 그때 주지로 계셨고, 자원 스님은 우리나라 율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른이고, 그분의 이런저런 행이 스님께 아주 좋은 또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해인사에 기거하든 별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스님들도 스님에게 아주 좋은 그런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타산지석이 되시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지월 스님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요. 지월 스님은 아주 어린 동자 스님들에게도 다 존댓말을 쓰고 모든 사람을 다 즐기 존중하고 이렇게 예를 갖춰서 깍듯이 대하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저 상원사의 동관음암이라는 남자에서 제자를 데리고 계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는 아주 어린 사미승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미승 빨래도 어른 스님이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양말, 속옷 이런 걸 다 빨아주시고, 밥에다가 다 먹이고, 뭐 이것저것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계셨대요. 근데 그 스님, 도반 스님이 지나다가 그 자리에 들러서 동자 하는 꼴을 보니까 너무 이거 도무지 중 같지도 않고 대먹지가 못해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스님 나 밥 줘, 배고파. 양말 벗어가지고 아무 데나 팽개쳐 놓고 그러면 그 스님이 다 갖다가 빨고 밥에다 받치고 이것저것 해달라는 다 해주시고 하는 걸 보고 이제 저놈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스님이 떠나신 뒤에 어디 출퇴하셨는데 그 틈에 이제 상자를 풀어다가 아주 엄격하게 이제 혼을 냈대요. 근데 중이 이런 거 아니다. 어디 은사 스님이 제자 양말을 빨아주고 막 밥을 다 갖다 해 바치고 그런 데가 어디가 있는 줄 아느냐고 막 하면서 이제 야단을 쳤더니 그 아이가 이제 정말 잘못했다고 저는 그러는 건 줄 알았다고 절에 오면 어른 스님이 다 해주시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지월 스님이 들어오셨는데 지월 스님 들어오니까 이제 사미가 배운 대로 얼른 나가가지고 스님 어디 잘 다녀오십니까 하면서 걸망을 받아들고 하니까 너 왜 그러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행동이 달라져 있으니까 그 도반을 불러다가 아 스님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이 천진한 부처님을 잘 모시고 있는데 스님이 부처님을 버려놨다고 그러셨대요. 또 한 번은 지월 스님이 해인사에 계실 때 그때 일화가 아주 많아요. 한 번 어떤 스님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랬는지 거기서 고기를 떠다가 겨울가에서 구워 먹고 있었대요. 근데 스님이 그걸 보고 가셔가지고 그 스님들이 그러는 걸 알고 그 앞에서 합장하고 절을 하시더니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셨대요. 스님들이 산에 들어와서 출가 수행하게 된 이 공덕 또 이 다행스러운 이것을 모르고 이러시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른 스님이고 그만한 어떤 지위에 있는 스님이고 그럼 당장 이놈들이 무슨 중들이 돼가지고 고기를 저려 와서 삶아 먹고 있느냐고 막 하면 나가라고 그랬어야 될 텐데 스님이 그러신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마음속으로 당황하고 막 진땀을 흘리고 그럼 다시는 못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드러운 힘이 지월 스님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또 스님이 이렇게 중으로서 건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글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40여 년 전 해인사 학인 시절 그 무렵에는 산중 절 어디를 막론하고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라 기름 등잔을 켰다. 해가 기울기 전에 램프를 닫고 석유를 채우는 것이 해질녘 일과의 하나였다. 설 무렵에는 일과를 며칠 쉬기 때문에 낮에는 대개 산에 오르고 밤에는 내가 거처하는 방에서 학인들이 와서 윷놀이를 하고 놀았다. 그때 총무스님이신 문성스님이 스님을 자기 방으로 부르더니 그만 스님을 내려놓고 가겠다고 했다. 스님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 시주가 이 산 중에 기름을 올려보낼 때는 그 등불 아래서 부지런히 정진해서 중생을 교화해달라고 간절한 소원에서 그랬을 것이오. 그런데 그 시주의 등불 아래서 육판을 벌이다니 말이 됩니까?
나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즉석에서 그 스님 앞에 참회를 드렸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일이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 나처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그때 그 사람 이름과 그 스님 이름과 얼굴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도 그날 들은 시은에 대한 경책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따금 시무를 대할 때면 그 노수님 말씀이 번개처럼 스친다. 옛날에는 밖에 사람들도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다 부족하고 어렵게 우리 옛날 어른들이 다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몇십 년 지나지 않은 사이에 형편이 좋아져서 모든 것이 다 넘쳐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벌려고 하고 더 개발하려고 하고 한다는 것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송광사에 전기가 들어올 때 여러 노스님들이 절에 전기가 들어오면 절 망한다고 심하게 반대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스님들이 일상이 지극히 건박하고 종이 한 장 아까워서 거기다가 쓰고 또 더 쓸 수가 없으면 그걸 또 다른 용도로 쓰고 나중에 그러고도 이제 쓸 데가 없으면 불쏘시개로 쓰고 그런 정신이 어디에나 살아 있었죠. 부처님 당시에도 어떤 제자가 가사가 닳아서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환자를 싸매거나 또 이것저것 다른 용도로 쓰고 그래도 못 쓰게 되면 걸레로 쓰고 그래도 못 쓰게 되면 그거를 건물을 지을 때 흙 같은 게 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풀어서 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정 스님 그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가난한 시절이었고 그래서 이것저것 작은 물건 하나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던 때였고 또 스님들은 특히 더 작은 시물 하나에도 그러니까 쌀 한 톨에도 그러니까 시물로 받은 쌀 한 톨이 7근이라고 쌀 한 톨이 무게가 뭐 몇 그램 될까 말까 할 텐데 그 무게가 7근이라고 그랬어요. 1미 7근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발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초심이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초심이 수행을 이루고 했던 거겠죠. 저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 스님이 여기 해인사로 가시기 전에 잠깐 초기에 고창 선흥사 여기 선흥사에 가신 적이 있어요. 여기 가셨던 이유는 불교 정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해인사에 청담 스님이 계셨는데 사실 스님이 처음 출가해서 만나려고 했던 스님으로 모시려고 했던 분이 청담 스님이셨죠. 청담 스님이 오대산에 계신다고 알고 있었고 그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이제 못 가고 그랬다가 효공 스님을 뵙게 되고 효공 스님 문화에서 스님이 되셨죠. 그런데 이 청담 스님을 나중에 그 주지로 계시던 해인사에서 만나게 됩니다. 청담 스님은 불교 정화에 아주 큰 사명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정화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분이 청담 스님이나 경산 스님이나 그런 분들이었죠. 그 외에도 이제 효공 스님이나 만암 스님이나 약간 정화에 대해서 목표는 같지만 그 방향을 조금 다르게 잡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약간 온건한 방향으로 정화를 해야 이게 나중에 뒤탈이 없고 진실한 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때 일본이 한국 불교를 외색화시키기 위해서 대처를 강요했고 해방 무렵에 거의
한국의 모든 절들을 대처승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뭐, 스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 스님 가족들이 다 절에 와서 살림을 차리고 살다 보니까, 그 식구들을 다 내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절의 모든 재산을 다그 스님들이 차지하고, 그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화가, 명분을 가지고 가서 잘 설득하고 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네. 그때 당시에 자유당 정권에서 이제 정치 깡패들을 대줄 테니까 이 절에서 안 나가는 대처승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폭력을 써서라도 쫓아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정화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압적으로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후유증은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오래도록 한국 불교사에 남았죠. 그때 만약에 효공 스님이나 만암 스님 같은 분의 조언대로 새로 중되는 사람들만 결혼을 못하게 하고 대처승들이나 절에 이미 살고 있는 그런 파계승들은 이제 저절로 나이가 들면 그냥 돌아가시게 하고 또 가족들만 내려보내고 또 그러고도 이제 절에 살 수가 없으면 가족으로 그냥 옷 벗고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떻든 그때 당시 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분이었어요. 법정 스님께서도 그 출가하기 전부터 목포 정예원에서 그 정화 일로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지내면서부터 그런 걸 각성하셨을 테고, 나중에 출가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저 고창 선운사에 가 계십니다. 그때 지금도 저 선운사에 가면 아주 좋은 지장보살상이 모셔져 있는 참 도소람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언제 그쪽에 가면 한번 들러서 지장보살님을 보십시오. 여기 길상사 지장전의 지장보살님이 그 도소람 지장보살님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도소람이나 참담함 이런 데 스님이 머무시면서 이 운동에 좀 동참하셨어요. 근데 이때 기억을 그 스님의 젊은 시절 출가 전에 친구였던 박광순 씨는 산불 끌어갔던 기억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 스님이 계실 때 산불이 났대요. 어디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제 산불이 났다는 걸 알고 당연히 스님들이 물동이 같은 걸 들고 산으로 뛰어갈 줄 알았더니 다 토바구, 괭이, 쇠스랑 막 이런 걸 들고 산으로 뛰어가시더라고요. 저 스님들이 불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뭘 하러 씨를 뿌리러 가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산불이 저 아래서 타올라오는데 그 위에서 이제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 땅을 파고 그래서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더라는 거예요. 사실 물동이 몇개 들고 와서 물 끼얹는다고 산불이 꺼지겠어요? 그건 이제 산에서 살아본 스님들의 지혜에 의해서 산불 끌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산에 사니까 또 산불이 한번 타오르면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산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우고 뭐 절이라든지 암자를 다 이렇게 전소시키고 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그냥 자연현상이고 인연 따라서 이렇게 되는 일 같지만 또 기적적으로 산불이 났는데도 살아남고 또 불에 타지 않고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 화순에 천불천탑이 있는 운주사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타다가 절에 가까이 와가지고는 더 이상 절로 안 들어오고 다른 쪽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바람이 방향이 바뀌면서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제가 알던 어떤 스님도 산불이 나서 도저히 자기 혼자 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무작정 산불 나면 법당에 들어가서 염불만 하면 된다는 말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고 가서 이렇게 목탁만 치고 염불만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했대요. 그때 정말 신기하게 저를 가까이 오던 불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면서 딴 데로 가버리고 저는 하나도 안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호주에서 지광 스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 지광 스님은 부산 스님에게 와서 부산 스님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여러 외국인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수행하고 하다가 지금은 호주에 가서 절을 만들어 볼까 하고 애쓰는 분인데 부지를 사고 절을 건물을 몇개 이제 구해서 거기서 지내시는데 몇년 전에 호주에 정말 큰 산불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면적을 다 태운 적이 있어요. 그 산불이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 거의 그 태풍의 속도보다 더 빠르대요. 불이 번지는 속도가. 그러니까 금방 어느 쪽에서 불이 온다고 들었는데 바람이 불듯이 막몇 시간 안에 거기로 닥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근처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 다 도망쳤는데 그 스님 혼자 남아서 거기서 이제 그 죽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너무 빠르게 그 불이 이동해 오니까 가다가 죽든 여기서 죽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법당에서 기도만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도 역시 불이 오다가 그 근처에서 갑자기 딴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마을들이 다 피해를 입지 않고 그먼 주변에는 수백 명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 거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구호하는 일만 남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여튼 선생님이 이제 그런저런 일을 겪으셨고 나중에 해인사에서 일생일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사건을 겪게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스님이 수행하다가 조실 스님에게 가서 마음의 큰 전환을 이루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장경각에서 받은 충격으로 나중에 이제 불법을 사람들에게 쉽게 전하는 일, 이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하시게 된 일입니다. 먼저 스님이 선원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선원의 조실 스님은 금봉 스님이셨어요. 근데 그 금봉 스님은 성격이 굉장히 그 소탈하고, 담배 골초였다고 그래요. 항상 담배를 물고 사시고. 그래서 그 담배에 관한 일화가 효봉 스님하고 이렇게 얽혀서 전해오고 있어요. 효봉 스님하고 금봉 스님하고 전에 정화 때문에 서울에 선학원에 귀가하고 계실 때 금봉 스님이 하도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대는 바람에 다른 스님들이 그 방에 가 있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효봉 스님은 이제 조일 스님이고 그런데도 다른 스님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금봉 스님하고 같이 지내지 하고 가셨대요. 가시면서 이놈들이 금봉이 담배 피우는 것만 보고 금봉의 돈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식을 모실 때, 스승으로 모실 때, 그 사람의 안목을 볼 뿐이지, 그 사람의 행실은 볼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수행해서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안심인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마음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거지, 다른 사람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드러나는 모습들은 그 사람의 안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던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담배를 갑자기 끊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 가지 다른 그 마음의 습관, 이런 것은 예전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을 막 거칠게 하고 욕하던 사람은 그런 욕하는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범부중생이 자기 중생의 잣대로 어떤 사람의 거룩한 모습이나 보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지극히 바르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한 그런 행실만 보고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선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선지식을 알아보려면 그 선지식
이 둘가란 같은 경지에 이르래 똑같은 그런 눈을 가져야 그런 안목을 갖춰야 산지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공 스님이 금봉 스님의 그 도를 보시고 사람들 보고 금봉 스님 담배 피우는 그 쓸데없는 하잘것없는 그런 행실만 보지 말고 금봉 스님에게서 도를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금봉 스님이 나중에 이제 해인사에서 조실로 계신 거예요. 조실로 계시다가 해인사에서 입적하셨죠. 해제 날인가, 해제 다음 날인가, 목욕을 다 하고, 겨울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왔는데, 가서 다시 씻고 와야 되겠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고는 가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입적하신 거예요. 그 금봉 스님 이제 회상에서 스님께서 선방에서 정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진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수야 스님 하나가 도대체 화두가 안 들린다고. 아무리 화두를 들고 의심을 해보려고 해도 의심이 안 난다고. 그래서 이제 조일 스님께 가서 공부를 지도를 받으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법영 스님도 이제 조일 스님께 여쭙게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스님 아무리 화두를 들어보려고 해도 화두가 의심이 안 갑니다 하니까 무슨 화두를 들으냐 하니까 본래 면목 화두를 듭니다 했어요.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그런 공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하는 말인데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기 전에 내 면목, 내 얼굴, 내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다음에 이 몸이 있고 이 얼굴이 있고 한 것이지 낳으시기 전에 무슨 얼굴이 있었겠어요? 어쨌든 부모님한테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있었고 그래서 그 내가 다시 이렇게 몸을 가지고 태어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의 얼굴 이것을 갖기 전에 진짜 내 모습 내 내면의 진짜 나는 무엇일까? 그런 질문이죠. 옛날 중국의 육조 스님 회상에서, 육조 스님이 공부하던 오조 스님, 오조 홍인 스님 회상에서 육조 스님이 깨달음을 인가받고 떠났잖아요. 육조 스님은 원래 일자 무식이고 생김새도 너무나 꾀죄죄하고 원래 변방에서 온 사람이라 오랑캐라고 그러고 했는데 그 육조 스님에게 오조 스님께도 법을 전하셨어요. 근데 다 다른 수백 명, 수천 명 대중이 다 오조 스님에게서 깨달음을 인가받아서 법맥을 이어서 육조가 되려고 앞다투어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정말 그 보잘것없는 행자가 오조 스님에게서 도를 받아가지고 밤에 저를 떠나버렸다는 말을 듣고 그 중에 장군 출신이었던 해명 스님이 뒤를 쫓아가요. 해명 장군이 말을 타고 쫓아가서 마침내 이제 육조 스님을 만났어요.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에게서 받은 부처님 가사와 발우를 땅에다 바위에다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에게까지는 저 부처님에게서부터 부처님의 금랑가사와 부처님이 쓰시던 발우가 그 법의 상징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어요. 그거를 오조 스님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게 누구에게 전해질 것인가,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걸 육조 해능 스님이, 해능 행자가 받아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니까 가가지고 냅다 와서 뛰어내려가지고 바위에 있는 그 가사와 발우를 집어들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 올리려고 해도 이게 꿈쩍 바위에 붙은 듯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장군이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도 그게 꼼짝 안 해요. 너무 막 당황스러워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해능 스님이 그대가 구하는 것이 법인가 아니면 바로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깜짝 놀래서 내가 정말 얻으려고 했던 것은 부처님의 법이잖아요.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인생의 괴로움과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건 하나도 얻지 못하고서 이 바로만 가득
갔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속으로 참회하는 생각이 일어나서 해능 스님에게 절을 하니까 해능 스님이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라.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무엇이 명상자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하고 물었어요. 그 공안이 이제 본래 면목이라는 공안이에요. 그 화두를 들고 아무리 의심을 일으키려고 해도 도대체 의심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금봉스님이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은 접어두고 지금 당장 무엇이 수자의 현재 면목인가 하고 물어요. 지금 면목이, 지금 네 나바닥이 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네가 누구냐?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법정 스님 옆에서 마음이 환해졌어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희열에 젖고 뭔가 이제 알아차리는 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은 그 뒤로 참선을 아주 이렇게 잘 하시게 되고, 사실 이때 현재 면목, 이것이 스님이 평생 어찌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시는 삶에 매일 구현되어 있던 그런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해나가고 하는 그 기준이 되신 거예요. 사실 그 비슷한 말은 해인사 무슨 정각에 주련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저기 읽어보면 온각도량 하처 현금 생사 즉시 원각 원만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도량이 어느 곳에 있는가 그 말이죠. 현금 생사 즉시 지금 현재 이 나고 죽는 바로 이 자리 여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원각의 깨달음은 이 무상한 생사에 속한 것들, 이 덧없는 오온 이것들을 다 떠난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배우고. 근데 그 도량이 어딘가, 그것을 우리 마음 속에서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그걸 찾으면 그것은 관념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대상일 뿐이죠. 근데 그건 어디 있는가? 그런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바로 이것. 우리가 부처를 찾는데 부처가 어디 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있거나 2500년 전 인도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부처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 머나먼 구도의 길을 간 끝에 어디선가 결국 우리가 찾는 부처, 그것은 우리 면전에 나타난 저 불상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선사들이 항상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문, 여닫는 문이 있어도 그 문을 이렇게 열고 저렇게 열고 많이 열고 적게 열고 적게 열고 천 가지 만 가지로 열 수 있어도 그 문의 모든 움직임은 다 사실은 그 돌적이 그 회전하는 축 거기 떨어져 있잖아요. 1700 공안 모든 선지식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걸 가리키고 있는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 존재 자체. 그것을 우리는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잡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끊임없이 헤매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지만 깨달을 수는 있는 거예요. 자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나로구나. 이것이 완전한 것이고 이것이 항상 고요하고 이것이 영원하고
이것에 하나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는 것, 이걸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고 바로 그것을 모든 선사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스님은 평상시에 본래 성불, 본래 나는 성불되어 있다. 본래 내가 부처다. 또 수본진심, 제일정진. 이건 상각위감의 서선대사께서 해놓으신 말씀인데 내 본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정진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찾으려고 하거나 따로 밖에서 구하지 않고 본래 내가 부처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려버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님의 수행관 혹은 선지, 이것이 이제 그 시절에 형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